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걸으면 좀 땀림도 나고 아주 근데 무더운 날씨가 반복됐었는데 이번 주부터 뭐 9월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아 9월이래 9월이 이제 곧 다가올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진짜 점점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도 오고 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 포럼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거의 3년 됐어요. 초반에는 우리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고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세미나를 주도해 나간다는 목적으로 쭉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왔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아파갖고 한동안 쉬다가 올해 4월 1일이죠. 4월 1일 날 우리 세미나를 디지털 경제 포럼 첫 번째 2022년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만우절이어서 세미나가 열리는 게 맞냐, 뭐, 취소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뭐, 무사히 또 세미나를 열수 있었고요. 4월 1일 날 열린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커머스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세미나라고 볼수 있겠죠. 소상공인들의 그 온라인 팔로 확장의 도구가 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주제로, 라이브 커머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생태계의 현황, 또 라이브 커머스 생태계가 창출하는 가치를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디지털 경제 포럼이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요. 오늘 도움을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서는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부경대학교의 이승엽 교수님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또 판매자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왜 이용하고 있는지, 또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그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 판매자들 간에는 또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매우 기대가 되는 세미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를 맡으신 경상대학교의 부수영 교수님은 라이브 커머스를 시행한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또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시행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성과를 비교해 봤다는 점에서 역시 매우 흥미로운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발표 제목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발표 제목이 매우 비장합니다. 성공하는 소상공인들의 비밀 무기. 저도 이 무기가 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또 6분의 토론자분들을 또 함께 모셨습니다. 학계에서 4분,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2분, 이렇게 총 6분이 함께 종합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관련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궁금한 얘기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우리 디지털 경제 포럼 바쁜데도 이렇게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경제 포럼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개최하는 이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 세미나에는 이제 뭐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뭐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제가 이제 전부 다 하게 됐어요. 네. 바로 제가 발제자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입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경대학교의 이승엽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 이승엽입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 간의 경쟁 및 보안에 관한 연구라고 좀 이렇게 제목이 거창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두 매체의 이 경쟁 양상에 대한 현황을 좀 분석을 한 연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 판매자 측면 두 가지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연구 이제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용자 측면의 연구, 판매자 측면 분석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이커머스에 이어서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커머스 했던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TV홈 쇼핑 업체, 유통 업체 뭐 이런 기업들도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립, 보고 뭐 이런 회사들처럼 전문 전용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회사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4월에 이제 조사를 한게 있는데요. 뭐 이게 수치가 너무 큰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서울 시민 한 10명 중에 6명은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전년 대비 한두배 이상 증가를 한 케이스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쇼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시장 규모도 뭐 긍정적으로는 뭐 25조, 2025년까지 25조, 약간 뭐 비관적으로는 10조 정도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앞부분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이용이 이렇게 늘면서 이제 기존 TV 홈쇼핑과 규제 형평성에 대한 얘기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기본적으로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TV 홈쇼핑하고 형식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규제의 정도도 강도도 뭐 비슷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반면에 아직 라이브 커머스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다. 지금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25조, 10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150조, 뭐 200조 넘게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율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강한 규제 강도를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관상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에 방송법을 적용을 해버리면 이건 과잉 규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그 한국 소비자원 그리고 시약처 이런 기관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약간 허위 과장 광고, 부당 광고 사례들 이제 모니터링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뭐 공정위 그리고 방통위 이런 곳에서 라이브 커머스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에 대한 요런 약간 규제를 더하는 이런 입법 동향도 현재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TV 홈쇼핑하고 상당히 좀 규제 형평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일단 규제 형평성을 논하기 위해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규제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생겼다고 기존 거랑 동일하게 규제를 하기보다는 이두 매체 간에 과연 경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만약에 TV 홈쇼핑하고 강한 경쟁 관계다,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뭐 규제 강도의 형평성을 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규제를 과하게 가져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자가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동일하게 인식하느냐, 이거는 뭐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TV 홈쇼핑으로부터 얻는 이 만족감, 충족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로부터 얻는 충족이 과연 비슷하냐? 과연 비슷한 분야에서 충족을 얻고 있느냐? 이런 걸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능적 대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 대체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이제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학계에서 많이 하는 적소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 충족 요인 측면에서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가 어떤 경쟁 양상인지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판매자 측면에서 이두 매체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판매자 쪽은 데이터가 이제 충분치 않아서 그냥 판매자의 기업 규모, 뭐 소재지, 지역 이 정도만 이제 비교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라이브 커머스가 TV 홈쇼핑의 대체제냐, 아니면 뭐 보완제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두 미디어의 경쟁 양상에 대한 이런 뭐 시사점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용자 측면 연구인데요. 적소 이론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간 경쟁 상황을 이용자의 만족, 그러니까 충족과 연관지어서 대체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태계 내에서 여러 종들이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 종들이 비슷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 둘이 이제 서로 생태계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사자하고 호랑이 예를 들어보시면 먹이라는 자원을 찾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죠. 둘 중에 하나는 뭐 도태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얻고자 하는 자원이 다른 두 개의 종들이라면 생태계 내에서 별 충돌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미디어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의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미디어 기업들이 자원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이용자의 이용 충족을 들었고요. 뭐 광고비가 될 수도 있고, 이용자의 이용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과연 동일한 차원에서 경쟁을 하느냐라는 거를 보고서 이두 개의 경쟁 상황을 두 미디어의 경쟁 상황을 판별을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개의 지표를 계산을 하는데요. 적소 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자원을 얼마나 폭넓게, 다양하게 차지하려고 하는지가 적소 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구처럼 충족 요인을 자원으로 하고 설문조사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엔 폭넓은 그런 걸 본다기보다는 해당 충족 요인을 얼마나 과연 이 미디어가 충족시키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적소 폭이고요. 적소 중복은 두 개의 미디어가 해당 충족 요인에 대해서 얼만큼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경쟁적 우위는 만약에 두 미디어가 경쟁적이라고 하면 과연 두 미디어 중에 어느 미디어가 더 경쟁적으로 우월하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의 공통된 이제 이용자 충족 요인을 찾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용자 충족 요인에 대해서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의 적소 폭, 적소 중복, 경쟁적 우위는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고요. 한 400여 명의 패널들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 두 매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소 분석의 자원, 그러니까 두 개,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이 서로 뺏기 위해서 경쟁하는 자원을 충족 요인이라고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만족, 뭐 효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도 일정한 동기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더라도 일종의 시간을 때우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뭐 오락성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값싼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동기들이 있는데 이런 동기들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을 주느냐, 그게 이제 충족이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디어적인
영상 매체와 관련된 속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쇼핑 채널로서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결국은 한 7개의 충족 요인을 도출했습니다. 시간 보내기, 콘텐츠 속성, 접근 편의성, 상호작용성, 경제적 쇼핑, 상품 신뢰성, 현장성. 7개 충족 요인을 추출했는데요. 시간 보내기는 말 그대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거나 뭐 따분함을 달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콘텐츠 속성은 약간 완성도 높은, 화질 좋고, 짜임새, 구성이 짜임새 있는 이런 콘텐츠, 전문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얻는 충족이고요. 접근 편의성은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충족 요건입니다. 상호작용성은 TV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의 진행자 또는 다른 이용자와 서로 소통하면서 얻는 충족을 얘기하고요. 경제적 쇼핑은 상품을 저렴하게 할인을 받아가면서 사용하면서 얻는 충족을 얘기합니다. 상품 신뢰성은 이런 데서 이제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쇼핑한 상품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신뢰가 있는가라는 요인이 되겠고요. 현장성은 이런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어차피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직접 매장에서 물건을 확인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족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충족 요인을 최종 도출을 했고요. 적소폭을 한번 두 매체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데이터 말씀을 드리면 TV 홈쇼핑은 콘텐츠 속성,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약간 전문적인 콘텐츠죠. 화질도 좋고. 이런 콘텐츠 속성하고 접근 편의성에 강점이 있는 걸로 나왔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상호작용성, 그리고 경제적 쇼핑, 그리고 현장성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접속폭이 높은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서 이용자들에게 충족을 많이 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적소 중복, 두 미디어가 어느 측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0에서부터 6까지의 수치인데 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조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상품 신뢰성과 경제적 쇼핑에서 수치가 좀 작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상품 신뢰성, 경제적 쇼핑 측면에서는 경쟁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만 접근 편의성이나 상호작용성, 수치가 큰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경쟁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적소중복값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뭐 대체가 하는 거고 경쟁이고 보완이냐? 이거는 명확한 뭐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라서 어떤 건뭐 0.5에서 1, 어떤 거는 뭐 2에서 4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적소중복값은 그래서 약간 그 상품 신뢰성이나 그리고 경제적 쇼핑 이런 측면에서 좀두 매체가 경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에 의하면 그런 정도의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디어 관련 요인보다는 쇼핑 관련 요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것인데 쇼핑 관련 요인에서 두 매체가 경쟁 정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적 우위입니다. 두 매체들 중에 어떤 게 경쟁적으로 우위가 있느냐? TV 홈쇼핑은 라이브 커머스에 비해서 시간 보내기, 그러니까 시간 때우는 데더 좋다는 겁니다. 콘텐츠 속성, 접근 편의성 측면에서 경쟁적 우위가 있고, 라이브 커머스는 TV 홈쇼핑 대비 상호작용성, 경제적 쇼핑, 현장성에 더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품 신뢰성 같은 경우는 아까 좀 경쟁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미디어 중에 어떤 미디어가 더 우월하다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TV 홈쇼핑 상품하고 라이브 커머스 상품으로부터 상품이 이제 신뢰적이다. 사고 나서 신뢰적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것인데, 그것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진도 빠른데 빨리.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동영상 미디어보다는 쇼핑 매체로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 인식하는 신뢰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TV 홈쇼핑 같은 경우엔 콘텐츠 속성, 접근 편의성 측면에 강점이 있고 특화되어 있고, 라이브 커머스는 상호작용성, 현장성 측면에서 특화가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경쟁의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두 매체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V 홈쇼핑은 조금 완성도 높은 전문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방송으로서의 특성을 사람들이 많이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이용자랑 판매자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현장성을 느끼면서 이용하는 이제 쌍방향적 온라인 쇼핑으로서 보다 충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판매자 특성 비교입니다. 이걸 이제 시작을 한 이유는 TV 홈쇼핑도 그 애초 출범한 목적 중에 큰 목적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과기부에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 판매 비율, 편성 비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편성 비율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재승인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TV 홈쇼핑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것이고요. 라이브 커머스 역시 최근 이제 나온 보고서들의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주로 취급을 하고 이들의 매출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기업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과연 소재 지역이 어떤지, 그리고 판매되는 판매 상품의 품목이 어떤지에 대해서 차이를 봤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분석 대상은 TV 홈쇼핑 3개사와 라이브 커머스 2개사인데요. 롯데, GS, 현대홈쇼핑을 대상으로 했고,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립의 상품 판매 방송을 대상으로,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7월 18일부터 24일, 7일간, 방송분을 조사를 했고요. 이때 이제 방송된 상품 판매 방송의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조사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TV 홈쇼핑하고 TV 홈쇼핑의 이제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키스라인, 키스밸류,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뭐 매출액, 종사자 수, 자산총액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중에 상당수는 검색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규모나 본사 소재 지역 정도만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상품 품목은 총 8개 범주로 나눴고요. 판매자 기업 규모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자 4개 범주로 측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소기업도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법인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개인은 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기업의 이제 개인하고 소상공인의 개인 이제 합쳐서 개인 사업자의 범주에다 넣었고요. 판매자 소재 지역은 그 판매자 본사 소재 지역을 17개 광역지자체단체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고요. 대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를 보면 판매자 같은 경우 TV 홈쇼핑은 대기업과 중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이 편성 비율이 보통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기업의 비율이 훨씬 좀 높았다는 거죠. 소기업보다는. 반면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립 같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엔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위주로 이제 판매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소재 지역인데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5개 플랫폼 모두 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 기업들의 비율을 보면 비수도권 비율은 대략 한 9%에서 12% 정도인데 비해서 그 홈쇼핑 같은 경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한 28%에서 34%여서 대략 한 2배에서 3.7배 정도 이 비수도권 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자 소재 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 외의 도시로 나눴는데 여기에서도 그 TV홈쇼핑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의 비율이 한 2배에서 중소도시에 있는 기업의 비율보다 2배에서 한 3배 정도 3.5배 정도 많은데요.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55대 45 비율이고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소도시에 기업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 상품 품목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특성과 상품 판매 상품 이제 품목을 비교를 해보면 TV홈쇼핑 판매자는 대기업, 중기업 비중이 거의 뭐 80% 이상으로 높지만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는 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고요.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의 비수도권 비율은 TV홈쇼핑 판매자의 비수도권 비율보다 한 2배에서 3.7배 더 높았고 이제 TV홈쇼핑의 경우 대도시 소지 대도시에 있는 판매자가 중소도시 판매자에 비해서 한 2, 3배 정도 많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대도시 판매자 수랑 중소도시에 있는 판매자 수가 거의 비등하거나 그립 같은 경우에 더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TV홈쇼핑의 판매자에 비해서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는 규모가 더 작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걸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투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저쪽 오른쪽에 있는 세 개가 TV 홈쇼핑입니다. TV 노란 게 이제 플랫폼 사고요. TV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검은 게 이제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를 매개로 동일한 판매자가 서로 납품을 하고 있는지 바탕으로 각 플랫폼들의 연결을 좀 봤는데요. 그 오른쪽 세 개 TV홈쇼핑 간에는 서로 공통된 판매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많은 연결을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인데 TV홈쇼핑하고 한 한두 개 사업자들만 공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립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한 개 사업자 만 지금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립과 TV홈쇼핑과는 지금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의 판매자들이 전혀 다른 판매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V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판매자를 매개로 접점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전에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매체가 쇼핑 채널 측면에서 경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품 신뢰성, 경제적 쇼핑 이런 쇼핑 측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럼 이 플랫폼에 물건을 납품하는 판매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품 판매자, 공급자 특성이 다르고 전혀 다른 공급자들이 판매자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두미디어가 동일한 시장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TV홈쇼핑은 콘텐츠 속성, 접근 편의성 측면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상호작용성, 현장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서로 차별화된 가치를 중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매체를 경쟁관계 또는 뭐 대체관계로 인식하는 건 약간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TV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게 공적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그 비율이 편성 비율이 기업에 따라서는 뭐 한 55%에서 80%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기업의 물품들이 주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그럼 나쁘냐?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TV홈쇼핑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인데 여기서 매출을 극대화해야 되고 공적 책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TV홈 쇼핑 측면 말고 라이브 커머스 측면에서 보면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대부분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개업,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들이 주로 비수도권, 그리고 중소도시, 군에 소재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 커머스는 TV홈 쇼핑이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의 판로 확대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지역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런 사회적 기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기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입 장벽이 없고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 어쨌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우리 경상대학교의 부수연 교수님 모시고 발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대학교 부수연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승혁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제일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홈쇼핑들과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가 같은 크기의 점으로 표시가 됐는데 매출 규모로 한번 점을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홈쇼핑에 있는 매출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점은 더 작아지겠죠. 마치 그 엄청난 크기의 큰 고래들이 노는 물하고 그 다음에 크릴새우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물하고 요거를 같은 물이니까 똑같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근 몇 년 동안 중소상공인 특히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구들을 쭉 해왔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부분만 좀 뽑아왔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해가지고 고객과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즐거움 재미인데 제가 연구해 보면 어떤 재미가 나오냐면 이게 예능을 보는 재미 같은 게 아니고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정보 탐색 혹은 정보 추구적인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도 알게 되고 이런 브랜드가 있네, 이런 성분이 있네, 이런 것들을 구경하면서 얻게 되는 재미들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상으로 체험을 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케이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제품 시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왔습니다. 이 제품 시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옷을 이렇게도 입어봐보고 뭐 저렇게도 코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디에 쓰면 어떻게 좋은지 등을 직접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방 안에 앉아있든 지하철에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잠깐 짬이 나서 뭐 화장실에서 폰을 잠깐 보든 그때 내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마치 스낵을 먹는 것처럼 즐기는 컨텐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전부 다 싸다입니다.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소상공인은 절대로 홈쇼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자본이 필요하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소상공인이 한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편성표에서 이런 걸 배려하게 해줄지라도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거나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릴새우가 아무리 커봤자 고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전문가 필요 없다. 일반인도 바로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강점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편리합니다. 스마트폰만 쓸 줄 안다면 얼마든지 방송 편집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퀄리티의 아주 엄청난 영상을 안 만들어도 시청자들이 즐겨줍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가 아주 뛰어난 유튜브 컨텐츠 말고도 B급 감성으로 좀 실수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 재밌게 즐겨보는 것과 같이 서툴러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은 아무리 저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상호작용성이겠죠. 물론 전문 쇼호스트처럼 아주 능숙하게 고객들을 이제 설득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댓글이 올라오는 걸 실시간으로 실제 그들의 댓글을 그대로 반응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댓글 가지고 놀고 있고 이런 재미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분명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TV를 보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TV를 보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접근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주 큰 강점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1학기에 진행했던 그 디지털 마케팅 서포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소고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학생들이 실습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총 25개 정도의 그 기업이라고 해서 4를 붙였는데 거의 개인 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25개 어쨌든 회사 중에서 11개사만 라이브 커머스를 했고요. 14개사는 라이브 커머스를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사장님의 의지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11개사가 전부 다 월등한 성과를 냈다는 거죠.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해가지고 딱 한 개 판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한 것보다는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브랜드들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상당히 영세하고요. 여기 엔더이어 같은 경우는 여성 드레스 옷 일상 데일리복이고요. 헤레바 바이오는 약초 성분의 화장품과 치약 같은 거 만드는 회사고 밀리는 남성복 브랜드입니다. 오드 실크는 실크에서 나오는 어떤 추출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견이삽은 이제 그 편집샵 같은 개념이고 소리에라고 하는 것은 실크 기업인데 이제 스카프를 염색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스카프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요 여섯 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주 뚜렷한 성과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좀 특이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성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엔더이어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딱 세 번 했습니다. 딱 세 번 했는데 하기 이전보다 거의 6배에 가까운 혹은 5배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아까운 6배에 가까운 매출의 성장이 일어났고요. 헤르바 바이오 역시 449%, 그러니까 뭐 거의 이것도 5배에 가깝네요. 4배긴 한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밀리는 남성복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 시청자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서울시 발표자료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게 나왔는데 사실 판매자, 이용자 분석을 해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결제하고 이용도 많이 하거든요. 남성복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4배에 가까운 매출 성장을 일으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오렌지 다이텍과 지금 이름이 조금 매칭이 안 됐네. 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어딜 봐야 되나? 네네네. 아이고. 네. 소리에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아마 만들다가 우리 저 대학원생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소리에라고 하는 브랜드는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이게 스카프인데요. 그 염색이 4A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깔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를 사진으로 아무리 이쁘게 찍어가지고, 샵에 올려놓는다고 한들, 이거의 가치를 직접 걸쳐보고, 코드해봤을 때 느끼는 그런 것을 이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광고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도 안 팔리던 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니까 해당 40만 원, 50만 원어치가 팔렸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요, 이제 엔더이어 같은 경우는 회차당 이게 시청자 수가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사실 보고 싶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준비도 부족하고. 근데 한 세 번째쯤 되니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에 타겟, 이게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주 고객층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잘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스트리밍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미숙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점진 증가하는 것들은 못 보여줬습니다만, 아마 지속해서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밀리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시청자 중에서 남자들만 리포트를 했거든요. 이 팀에서 그렇게 리포트를 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못 보는데, 몇 명 안 돼요. 근데 116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한 5배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데, 남성 공객은 몇 명 안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은 산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 흥미로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 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토어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서포터징,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이전에는 요 정도의 단골 고객들을 갖고 있었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나면 이제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찜을 해두고 다음번 방송을 또 따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데, 오드실크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 회사는 나름대로 자기네 기업 규모 치고는 상당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에 340명이라고 하는 그 스토어쯤은 자기네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마케팅하면서 한 건데, 라이브 커머스 딱 세 번 하니까 두 배 가까이 찜수가 늘어나더라. 물론 매출은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향후에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성과가 좋아진다. 물론 11개사 중에서 6개사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개만 파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이 성공한 요인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 시연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소상공인의 브랜드는요, 인지도가 엄청 낮아요. 처음 보는 거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성분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홈페이지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엔더이어라고 지금 1등한, 6배 가까이 났던 그 매출 성과가 났던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나름 열심히 모델도 쓰고 어디 공간도 빌려가지고 사진도 이쁘게 찍고 글도 열심히 써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온라인 이커머스에 올라와 있는 작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올라와 있는데, 요 글을 읽고 이게 이쁘다 혹은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이제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요거는 오드실크에서 이제 어떤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 직접 짜가지고 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점성이 좋고 뭐가 좋은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 제품이 이런 성분이나 이런 성능을 갖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견인삽이라고 하는 그 여성 드레스인데요. 왼쪽에 있던 그 두 친구는 학생들입니다. 사장님이 아니고.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있다가 갑자기 점프수트로 바꿔 입고, 요렇게 그거에 맞는 어떤 화장이나 코디 같은 걸 보여주고, 요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높게 생각할 수가 있고, 믿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요런 것들이 이제 구매를 촉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적절하게 제품 시연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그 키 팩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이 지루해지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설명만 계속하면은 되게 지루합니다. 근데 뭔가 자꾸 뭘 해요. 우당탕탕 걸으면서 뭘 하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주의가 환기가 되기 시작하고 더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설픈 모습들이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마치 내가 그 공간에 가 있는 것 같은 프레젠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고라든지 아니면 설득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내가 이 비대면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같이 있다, 내 편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준다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시연을 적절하게 계속해서 해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 성공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팩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딱 분석해보면 사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방송에 나온 경우가 성과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사실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사장이 왜 나왔지? 사장이 나온다고 왜 이게 성과가 높아지지?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거라서 딱히 이 요인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또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한 건 아니고 사례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했는데 일단 사장님이 나오면서 크레디빌리티가 높아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사업을 해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거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 제품에서 알고 있는 자신의 강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방송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못 믿겠고 이게 품질이 어떤지 잘 몰랐던 이런 제품들도 사장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진실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 아주 절박하게 절실하게 사주세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묶어보면 결국은 정보원의 영향력인데 이 정보의 영향력은 결국 신빙성 혹은 공신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소상공인 사장님들만 이런 크레디빌리티를 갖는 걸까?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연구가 뭐냐면 상업적인 광고라든지 아니면 쇼호스트가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고 혹은 저 사람은 나한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효과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얘기할 때는 왜 효과가 좋은 걸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고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아주 능수능란한 세일즈맨이 아니고 말을 아주 잘하는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시청자들이 지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 검증을 좀 해가지고 더 분석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런 효과인 것 같아요. 마동석 씨인데요. 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절대 호감형이 얼굴이 아니잖아요? 아, 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와서 뭐 벽 뚫고 올지도 모르는데, 그쵸? 근데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귀여워 보이고?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그쵸? 이분은 맨날 사람 때리면 저만큼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분을 보면서 마블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예쁘고 매력적인 외모, 아주 화려한 말솜씨 이런 것들의 사장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함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보세요. 여기 엔더이어하고 헤르바 바이오 사장님이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장님일까요? 엔더이어에서 누가 사장님일까요? 왼쪽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 아, 그렇죠. 화면, 여러분들 볼 때 이제 좌측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헤르바 바이오는 어떤 분이 사장님일까요? 예,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분들을 왜 갖고 왔냐면, 이 엔더이어 이 사장님은요,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말할 때. 단어에. 자기 그 옷에 대한 자부심이 팍팍 풍기 있는 이런 분입니다. 말도 되게 짧고.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헤르바바이오 같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는 걸 너무 싫어. 지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훨씬 뒤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이지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남학생이 앞에 앉아 있고 이 사장님은 자기 얼굴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크게 나오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도시 생활 하다가 자기가 피부가 예민한데 자기 딸도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귀농을 하셨습니다. 귀농을 해가지고 심심하니까 약초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약초 키워서 성분 만들어가지고 자기에서 좀 바르다가 화장품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마케팅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한두 개의 사례에서 제가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인과관계를 갖고 이 팩터의 뭐 유의도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검증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성공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게 아닌가
바꿔서 얘기하면 사장님이 웬만하면 직접 출연하시고 캐릭터를 갖추시고 스토리텔링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시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엔더이어 견인샵 같은 경우는 여성복이고요. 소리에는 이제 그 스카프 만드는 회사고 밀리는 남성복이고 헤드바바이오는 허브 성분으로 만드는 화장품이고 오드실크는 실크 성분으로 만드는 그 화장품이었습니다. 샴푸여서 샴푸.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타겟이고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사실 이분들이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겪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낮에 언제 시간에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봐야 자기 주 시청자들이, 아니 주 고객들, 잠재 고객들이 주로 들어오는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럴 만한 전문적인 능력을 못 갖추고 계세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열심히만 하지만 이걸 분석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니까 그것만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좀 갖추게 된다면 혹은 그런 자료들을 좀 더 플랫폼에서 더 도와준다면 이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분들이 주로 시청하고 구매도 여성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품 시연하기 좋은 어떤 제품군이라든지 아니면 주 타겟이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보는 경우에는 좀 더 매출이 쉽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을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1인 소상공인들이 이걸 다 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더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뭐 제품을 판매하는 상거래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를 즐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미로 원래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제품들을 슬쩍슬쩍 보다가 저거 괜찮은데라고 해서 그때 이제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사려고 들어와서 막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니까 들어왔다가 좋아 보여서 제품을 사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시청자다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제품을 팔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브라우징 차원에서 좋은 정보를 주고 흥미로운 얘기를 전달해주고 그래야만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는 한두 번 매출을 확 높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연계해서 해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사장님들한테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한 게 제품군이 정해져 있어요. 대개의 경우 의류, 패션, 뭐 자파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 통해 가지고 매출을 높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제품군들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제로 하는 분도 없고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서포터즈 하는 기간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또 이게 수업 시간과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한 그 업체가 세 번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점, 딱 성과가 나올 때 딱 멈춰가지고 상당히 아쉬웠던 점, 이거를 연간 계속 꾸준하게 했다면 어떤 효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의 흥미로운 발제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토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앉으신 북경대학교의 김정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 왼쪽에 신천향대학교의 곽규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최보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건우의 이지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립의 김한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간의찜만두 홍석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이게 아홉 분이 오시니까 이 무대가 굉장히 비좁아 보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토론회가 끝나면 매우 친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미리 토론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그 토론 시간이 우리가 지금 총 1시간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뭐 필요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부 그 업계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전부 이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부분에 대한 혹시 추가적인 말씀이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최보름 교수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각본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최보름입니다. 일단 그 교수님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이미 교수님들께서 다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추가 내용은 많이 없지만 이따가 뭐 그 판매자 분들께서 대표님이랑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판매자 입장은 좀 제외를 하고 아까 부수연 교수님께서 라이브 커머스의 최대 그 소비자가 여성 고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고객이거든요.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켜놓고 자꾸 보고 있어서 한두 시간이 이렇게 후딱후딱 지나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성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TV 홈쇼핑은 그닥 이렇게 볼 시간도 없고 TV 앞에 앉아 있으면 이제 저희 가족들이 리모컨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걸 잘 못 보는데 이제 모바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우리 홍석현 대표님 만두를 일주일 전에 샀어요. 라이브 방송을 보고 그래서 오늘 지금 뵙고 되게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이어가지고 실물이 훨씬 네 좋으셔가지고 되게 설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보질 않았더라면 이렇게 저런 질 좋은 만두를 사실은 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게으른 편이어서 뭐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이렇게 뭐 SNS에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몇 개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고 굉장히 제가 몰랐던 제품들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품질이 괜찮을지 소상공인 분들이 파는 것에 대한 이렇게 품질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런 의문을 이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대표님 만두만 하더라도 이제 그 김치만두가 굉장히 주력 제품인데 맵다고 하도 그래서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매운맛의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감이 안 오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딱, 아, 진라면 뭐 매운맛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이거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드신 다음에 고기만두를 한 점 드시면 매운맛이 또 해소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신뢰성을 계속 주시고, 뭐 경제학자분들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제 시그널링 시오리에서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면은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을 위치를 바꿀 걸 그랬어요. 네. 어쨌든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 김정환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우선 앞에 뭐 두 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사실 라이브 커머스의 뭐 강점이나 사업자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미 뭐 두 분께서 잘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앞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용자 측면에서의 접근성도 있지만 사업자 측면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좀 허들이 낮은,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TV 홈쇼핑이나 전통 홈쇼핑이랑도 좀 비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존의 방송이랑은 다르게 사실은 뭐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송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장비 환경이나 뭐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허들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좀 강점 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원에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 학생들이 한 2, 3년 동안 그 항상 학위 논문으로 들고 온 주제가 한동안 계속 라이브 커머스였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은 왕홍 경제라고 해서 그 크리에이터 이제 왕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뭐 중국의 그런 어떤 왕홍 경제나 그 크리에이터 라이브 커머스 환경과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저는 공통된 측면은 사실 그 판매자 화자에 대한 신뢰도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믿고 사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부 교수님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런 판매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들의 제품을 이야기하고 홍보하시는 거에 대한 거기서 오는 그 신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고, 이게 마케팅 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고객과의 접점을 그 형성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용자 입장에서 판매자의 진심을 알 수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진심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좀 쉽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 측면에서의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화자에 대한, 결국 판매자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게 전통 홈쇼핑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홈쇼핑 채널에서 굉장히 핫한 쇼호스트들은 그 제품을 직접 써보고 이 딜리버리 하는 쇼호스트들은 굉장히 판매율도 높고, 신뢰도 굉장히, 그러니까 믿고 사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매체나 어떤 뭐 국가나 환경이 다 다르더라도 판매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접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사업자들로 하여금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 우리 업계에 계신 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최보름 교수님이라는 큰 팬덤을 형성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홍석현 대표님. 예, 홍가라진만대 홍석현입니다. 일단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이제 그립 통해서 진행하고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지역 상권에 있어서 좀 한정된 부분을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상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었고, 또 매출과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들의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뭐 소상공인들이 있는 가운데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었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의 인지도 있는 제품들로 홈쇼핑이 주로 이루고 있지만 소상공인분들의 제품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적잖아요. 근데 그런 저희 상품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좀 안내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좀 큰 강점이 됐고요.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 준 부분 중에서 그 사장님이 직접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말씀해 준 부분이 일단 제품에 대한 어떤 그동안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저도 그래요. 만두를 만들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저희가 잘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직접 사과하고 손님들에게 설명해 드렸을 때 그 손님 한 분하고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상황을 그 장면을 보는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브랜드에 대한 저희 제품에 대한 또 신뢰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떤 라이브 역할에서 좀 큰 두각이 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했을 때 큰 장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그 창업 2년 만에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210만 건, 또 그 월 거래액 75억 원을 달성하면서 유통업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 분이십니다. 김한나 대표님.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한 27%. 이건 결국 그 높은 신뢰도, 소비자들로부터 굉장히 큰 신뢰도를 얻고 있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룹의 김현나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지표 좀 제가 잠깐 정정해도 될까요? 저희 한 앱 다운로드 한 500만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저희가 월 거래가 한 이제 200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작년 한 연말 전쯤에 이제 저런 한 1년 전쯤에 저 이제 지표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큼 저희가 성장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지표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립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소사업자들,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개인 사업자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전체 거래액들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월 거래가 계속 성장하시고, 매출 성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어서 그 장점을 지금,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오픈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쉽다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표현하기로 10초면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립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오프라인 가게를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희 홍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가게가 있으시고 있는 실제로 그 가게들이 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40% 되시는 분들이 자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립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제 인사하시고 소통하시고 하는 거와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온라인의 그 문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프라인의 문법대로 하셔도 매출이 똑같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돼서 실제로 이제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는 10초면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그런 굉장히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셀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나 이제 판매 방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셀러분들이 인플루언서화가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교수님께서도 저희 이제 홍 대표님 이제 만두 좋아하시는 것처럼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하는 것처럼 저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홍 대표님께 너무 친근해요. 이제 연예인 보는 느낌에 똑같이 얘기한 게 정말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난 너무 자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주 뵙는 그 방송에서 뵙는 그 저희의 셀러분들이 너무 이제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그 취향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그 상품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이분이 굉장히 신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구매로 연결이 굉장히 가능하게 돼서 판매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확장이 가능해요.
가능해지거든요. 판매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소통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인플루언서화 되시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생기시면서 이렇게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것도 같이 기획하세요. 어떤 맛이 어떻다, 상품이 어떻다, 옷이 어떤 새로운 시즌에서 어떤 스타일의 옷을 더 많이 갖고 올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통을 하면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시게 되세요, 셀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 아까 이제 교수님들도 상호작용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말로 이제 소셜 쇼핑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직접, 같이 쇼핑한다고 그 채널에 모여있는 그 팬들분들끼리, 소비자들분들끼리, 같이 내가 좋아하는 그 채널에 모여서 홍관의 만두를 좋아하는 그 분들이 모여서 홍관의 만두에 대해서 응원하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같이 하는 그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상품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제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옷을 구매하시면서 그런 같은 공통 주제로 같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런 특징들이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하고는 아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라이브 커머스만의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지표가 아마 작년 거, 작년 신문 보고서는 제가 이제 한 것 같아갖고요.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급격히 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고백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홍석현 대표님 말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세미나 끝나고 특별히 팬 사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이승혁 교수님의 이용자 설문조사 매우 흥미롭게 모든 분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을 서로 다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TV 홈쇼핑은 이용이 편리하고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콘텐츠 석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반면에 라이브 커머스는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 이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을 서로 차별화된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계신 교수님들 혹은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혹은 뭐 다른 의견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말씀을 안 해보신 곽규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아, 이걸로 하시면. 네, 일단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이승엽 교수님께서 수행하신 연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연구 결과가 사실 탐색적인 연구 수준이라서 이걸 가지고 되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레가시 TV 기반의 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수동적 미디어 형태? 시간 보내기.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어차피 노출되는 형태, 불특정 다수한테 방영이 되는 형태 어떤 그런 미디어적인 서비스적인 속성을 좀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상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논의되는 라이브 커머스는 아무래도 능동적인 조금은 상호작용성. 그러니까 스트리머하고의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채팅을 통한 그 가치, 이 상품이나 이 방송에 관심 있는 이용자하고의 상호작용을 소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뛰어남. 그 다음에 질문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바로 스트리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연을 한다던가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실시간성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강화된 형태의 어떤 그런 가치가 이용자들한테 초기 단계에서 형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고요. 다만 탐색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정밀하게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10페이지의 발제 자료에 여러 가지 충족 요인 중에서도 지금 현재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에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그 속하는 요인에 대해서만 7개를 지금 현재 비교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승혁 교수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말고 혹시 충족 요인으로 고려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서비스 특화되어 있는 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고 향후에는 이 이용 동기 요인의 어떤 충족 요인을 잡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한 개념화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용자가 이 미디어를 뭐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질문으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동영상 엔터테인
구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예컨대 광고 방송으로 인지하고 보는지, 거기에 따라서도 좀 약간 이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근 차원의 어떤 차별된 가치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 있어서 정보 획득이나 실제 구매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후기 공유나 뭔가 확산을 위해서 어떤 단계의 구매 결정의 단계를 가진 이용자가 이 매체들을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지를 조금 더 분간해서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아이디어인데 상품 속성. 어떤 이 이용자들이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포커스 돼가지고 이 서비스를 접근하는지를 조금 더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요인을 조금 약간 충족 요인을 구조하면은 조금 더 설득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본 조사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논문 뭐 이게 사실은 그 뭐 세미나도 세미나지만 이거 갖고서 이제 사실은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은 다 이걸 논문화하고 분석하는 뭐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우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이승엽 교수님 이런 커멘트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교수님 혹시 추가 커멘트 있으시면 외출을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아니 갑자기 이 시나리오랑 다른 전개. 아직 질문이 뭐였죠? 정신줄 놓고 있었어. 구승엽 교수님. 그리고 요 지금 김정환 교수님이 코로나에서 회복되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셔서 아직 정신이 그렇게 멀쩡한 상태는 아니라서. 예. 구승엽 교수님. 예. 네.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편집을 하고 누가 제안을 하느냐. 홈쇼핑 같은 경우는 채널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홈쇼핑 채널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거기가 갑이기 때문이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들이고 소상공인입니다. 그립을 지금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그립을 칭찬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을 서포팅하는 느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장사가 잘 돼야 내 사업도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채널을 갖고 있고 24시간 동안 내보낼 수 있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것도 뒤에 이제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센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함부로 했을 때 시장이 어지럽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힘이 약한 개인 소상공인들이 주도권을 갖는 건 사실 더 장려해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점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환 교수님 뭐 특별히 코멘트 없으시죠? 네. 위기를 모면하셨으니까. 네. 이지은 변호사님 혹시 예 네, 말씀. 아 네. 우선은 그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제가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좀 차이점,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제 생각에는 홈쇼핑은 굉장히 제한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저도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홈쇼핑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뭐 제가 자료 어떤 데 봤더니 취미 같은 아주 새로운 것들을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법률적인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만 하는 사업자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이와 반면에 통신 판매 중개업 자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도 채널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방송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직접
편성하고 제작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법률에서 엄격하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같은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는 직접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중개를 하시는 사업자입니다. 법률상 아주 큰 차이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교수님 발제 중에 그 쇼핑을 하는 외관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 채널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 그 발제의 주된 부분이 그 이용자 측면에 가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는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요. 그 독점규제법에서 어떤 규제를 할 때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주의 깊게 들여다 보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경쟁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발제 내용이 뭐 완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적 시점에서 경쟁장성 측면에서 그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규제를 할지 여부나 그리고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한 다섯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규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성급하게 미리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최보름 교수님 혹시 추가 코멘트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네, 한마디. 아, 이따가 하셔도 돼요? 아, 그래? 예. 네, 그러면 그 이승엽 교수님, 지금 여기 아까 곽기태 교수님께서도 질문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리시나요? 아, 되네요. 예. 그 좀 전에 그 곽기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적소 분석을 할 때 그 충족 요인 그거를 이제 공통적인 거를 했는지 물어보셨는데 보통 이제 적소 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미디어에서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과연 경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적소 분석할 때 두 개의 미디어들이 획득하려고 하는 자원, 그러니까 충족 요인들을 약간 공통돼 있는 거를 일단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TV 홈쇼핑의 모든 충족 요인이냐? 물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계점이 있지만 모든 충족 요인을 담지는 못했고요. 똑같이 라이브 커머스의 모든 충족 요인을 담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두 개가 상당히 조금 경쟁할 만한 여지가 있는 충족 요인들 위주로 그렇게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이거 말고도 다른 충족 요인들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다른 충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TV만 유독 충족하는 그런 TV 홈쇼핑만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만 유독 충족하는 요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일종의 충동성 같은 거 예를 들면 충동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충족 요인 그런 거는 TV 홈쇼핑이 확실히 우세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상기적 구매라고 해서 본인이 사고 싶었는데 어렴풋이 이제 살려고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사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본 게 두 개 약간 구매하는 근데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이 좀 충분하고 약간 변인들을 약간 카테고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설문조사 끝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훨씬 더 좋은 논문으로 좀 완성된 논문으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승엽 교수님 발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그 판매 기업 측면에서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예컨대 TV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주로 대기업이었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그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그리고 그 수치에 있어서도 이승혁 교수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승혁 교수님이 이제 잠정적으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신 게, 이 라이브 커머스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혹은 개인 사업자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 그 지역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쉬셨고 정신이 좀 정돈되셨을 것 같으니까 김정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는 게 적절한 타이밍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줄 잘 안 놓는데. 이제 저희 학교는 그 부산에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부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일부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그 같이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 디지털 마케팅 서포터즈 역할을 이제 같이 했는데요. 그 저도 사실은 그 이 라이브 커머스나 뭐 검색 광고 지원하는 것들을 보고 사업자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그 특히 엔더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창업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된 그 사업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세 번을 했는데, 마지막 커머스 할 때는 한 시간 동안 매출이 한 180 정도? 근데 그 전에는 한 달 매출이 180이 될까 말까 했던. 왜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판매하는 그 쇼핑몰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검색 광고랑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하면서 보니까 검색 광고도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 툴인데 라이브 커머스는 훨씬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대표님들이랑도 얘기할 때 썸 타듯이 이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왜냐면 결국은 앞에 그 관계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성장하는 폭이 라이브 커머스 세 번 한 그 사이에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 대표님 10초 만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초보단 제가 봤을 때는 한 1분 10초는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쉽다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진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댓글을 다 보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이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허들을 깨드리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정말 쉬운 거구나. 그리고 엔더이어 대표님은 처음에 방송할 때, 이 진짜 청심만 드시고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정도로 영세한 사업자분들인데, 이게 앞에 이제 질문이 그 어떤 판로 확대나 지역 경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돼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엔더이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사실은 이 누적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샵이 없었는데 오프라인 샵을 런칭하는 걸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창고 겸 뭔가 오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거꾸로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사업자들이 성장하면서 거꾸로 오프라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 결국은 이게 뭐 쇼핑 라이브도 그렇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찜하기나 뭐 알림받기나 결국은 그 약속에 기반해서, 저 사실 뭐 3천 몇 명 그 시청하는 거 보고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보고, 저 사실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아까 부 교수님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즘은 검색도 뭔가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코맹맹이 소리가 뭐 귀엽죠, 나름.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은 구매 행위를 연결시키는 부분보다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탐색 행위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찌망이나 뭐 알림받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 시점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찜해놓으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상품이 업로드가 되면 꼭 라이브 방송이 아니어도 그 이후로도 구매 여정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라도 정말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영세한 사업자가 고객을 만나고 자신의 그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장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라이브 커머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곽기태 교수님이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게 다 나은 게 맞냐고. 네. 제가 더 문제예요. 바로 옆에 있어갖고. 믿고 우리가 같이 아홉 분이 뭐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네, 곽기태 교수님 토론. 네. 네, 지금 이 주제는 이게 또 이제 이승혁 교수님 발제 주제인데 사실 이승혁 교수님 발제 내용에서 사실 가장 기여도가 높은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참 딴 데에서 저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고. 실증 분석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카이제곱 분석이나 평균 분석, 투모도 네트워크 분석 다 써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판매자, 판매 상품이 기존의 레가시 TV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좀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초기 연구긴 해도 이제 이후에 학계에서 진행될 연구에 대단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일단 뭐 일관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판매자 참여는 상당히 열린 구조다. 라이브 커머스가 기존의 어떤 커머스 서비스와 비교해도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이랄지 중소 영세한 어떤 소상인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좀 지원한달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만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그분들을 온라인 공간으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기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 부분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이어받아서 논의를 하면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지금 포착되지 않은 부분은 이거 같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판매 품목의 다양성이 높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제가 보니까 패션하고 지금 식품하고 생활용품 중심으로 성장되어 있고, 일단 노출 건수는 많아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데 판매 품목에 대한 다양성이 그다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플랫폼이나 지금 우리 지금 어떤 그 시민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업종 카테고리들이 조금 이쪽에 조금 더 진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비교가 지금 현재 TV 홈쇼핑 사업자 중에서도 메이저 3, 4하고 비교를 한 결과이다 보니까 홈쇼핑 사업자 중에서도 중기 제품 편성 비율이 높은 공용 홈쇼핑이나 홈앤쇼핑, 여기하고의 약간 제가 볼 때 크로스 확인 좀 추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 다음에 TV 홈쇼핑에서 후발주자로 등장한 티커머스 사업자들, 그들하고는 정말 상품 판매나 판매자들의 다양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추가로 더 볼 수 있다라면 대단히 제가 볼 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두 명도 같이 와 있는데 잘 메모하고 있죠. 네. 최보름 교수님 혹시 또 추가 코멘트 있으면. 네, 그 김정환 교수님과 부승 교수님 부산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서울시립대에서 또 이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수업들이 막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이 그분들을 도우려고 이제 나가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좀 열게 도와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점이 사실 만들어 드릴 수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만들어 드리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시작은 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근데 그 쇼핑몰을 열고 나서 첫 매출을 올리는 것까지가 일단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분들은 보통 이제 열면은 막 고객이 막
몰려 들어오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면은 많이 들어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매출을 올리기까지 기다림이 굉장히 길고 그때 많이 지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라이브 커머스 기술을 활용을 하면 사실 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의 접점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홍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는 면에서 굉장히 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김한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팬덤과 로열티 확보, 그 다음에 뭐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뭐 곽규태 교수님께서 이 라이브 커머스를 뭐 미디어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커머스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냥 놀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정말 유튜브 보는 것처럼 아 요새 무슨 방송하고 있나 들어가서 막 보고 놀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또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저 같은 소비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요새는 판매자분도 딱히 뭘 팔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김성현 교수님께서 밤 11시에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11시 어제 그냥 틀어놓고 보는데 그분도 그냥 틀어 그 옷가게에서 있으시더라고요. 뭐 딱히 뭐 말도 안 하고 틀어놓고 있으시면서 그냥 뭐 요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놀다가 뭐 질문 들어오면은 거기에 답하시고 아 이제 뭐 아들 와가지고 이제 저도 그냥 퇴근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가시고 아 나랑 또 비슷하게 저렇게 부산 분이셨는데 저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커머스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놀이의 공간이고 이제 팬덤 확산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로열티가 확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그렇게 말씀 드리려고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두 분께도, 예, 말씀. 아, 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립에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 라이브 커머스가 판로 확대 이제 기여가 되고 골목상권에도 저희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5년차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돌아보면 코로나 때 이제 가게로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월세도 못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찾다가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온라인 마케팅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 우시면서 한 개만 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렇게 새로운 판로가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돌아보면 또 이제 뭐 부평 지하상가라든가 어떤 굉장히 상권이 어려웠을 때에 한두 분의 어떤 성공 사례가 생기면 그 부평 지하상가에 한 분이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뭐 100개가 넘는 그런 곳이 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어떤 한 그 지역에서 어떤 성공 사례가 생기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면서 굉장히 많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그럼 온라인으로 다 옮겨가시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이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립에 들어와서 보시면 지도가 저희가 있거든요. 딱 들어가시면 나를 기준으로 우리 동네 어떤 라이브가 있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오프라인 이 온라인에서 여기서 알아서 오프라인에 가서 사시냐 그것만 사시냐 그거는 아니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저희가 막 옴니채널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팬심을 가지고 내가 구매했던 온라인에서 구매했던 그분을 팬심을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서 가서 한번 얼굴 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구매하시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저희가 연결하면서 오프라인도 저희가 사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고 온라인에 있는 분은 오프라인으로 보내고 오프라인을 또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도를 넣은 거고 그래서 더 오프라인에도 더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분명히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저희가 규제이기도 하겠지만 이 소상공인들 분들한테 판매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고 사실 그 골목이나 지역 상권 사실은 저희가 지방에도 굉장히 지도를 넣고 부산, 뭐 경주 매번 이렇게 뭐 충남 한 지역을 테마로 그분들을 굉장히 밀어드리고 하는 것들을 플랫폼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별화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홍 대표님 추가 코멘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뭐. 아, 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앱 내에서 그 지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도를 열게 되면 현재 라이브 중인 그 지도에 그 셀럽분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 기능이 생기기부터 주변에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아, 홍구라 수원에 있는구나 이런 걸 다 아시고 또 수원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가지러 갈게요. 이렇게 배송 왜냐면 배송이라는 게 하루가 더 걸리게 되잖아요. 하루가 더 걸리게 되는데 근처에 계신 분은 어딘지 일단 모르고 이제 방송만 보고 주문하신 거기 때문에 알고 보니 옆집이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오프라인으로 또 뭐 발전도 있겠지만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또 편의상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질문 우리 뭐 이승엽 교수님 뭐 혹시 추가 코멘트 있으세요? 네, 간단할까요? 아, 이 예. 아, 아. 아. 그 판매자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죄송합니다. 그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대기업, 중소기업 비율도 비슷하고 상품 품목도 비슷하고 지역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물론 두 개를 분석을 해봤지만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쇼핑 라이브나 TV온, 뭐 쿠팡 라이브 이런 거는 그 안에 이제 물건들을 보면 약간 TV 홈쇼핑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있는가 하면 이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처럼 약간 소기업 위주의 그런 개인 사업자 이런 또 라이브 커머스도 있고 그리고 그립처럼 아주 개인 사업자 위주의 그런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는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김하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립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매장을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계신 분이 매장을 여는 시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열었는데 손님이 안 계시는 그런 시간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지역에서 그것도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매상,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구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곽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공영 홈쇼핑이나 이제 이 연구를 공영 홈쇼핑이나 NS, 그리고 또 티커머스 쪽으로 조금 더 확대시켜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젠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나 제가 이제 저만 서두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부수영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재미있게 들으셨겠지만 25개 기업들 중에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만 시행한 14개 사보다 라이브 커머스를 함께 시행한 그 11개 기업의 매출 성과가 높았다. 결국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기업들의 매출 성과가 높았다라는 그런 물론 뭐 정성적인 뭐 많은 기업을 분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기업의 어떤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지 또 판매자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또 라이브 커머스에 맞는 특정 제품이라든지 뭐 라이브 커머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별도로 있을지 굉장히 제가 많은 질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커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보론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네, 사실은 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한나 대표님이나 황성현 대표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의견을 간단히 드리고 학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연구 결과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수환 교수님께서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한 소상공인 분들을 봤을 때 시간대를 다양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하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점심시간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녁시간대도 해보고 퇴근시간에도 해보고 밤시간대도 해보고 해서 약간 이제 어떤 시간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가를 최적의 시간대를 찾으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TV 홈쇼핑보다는 이제 짧은 호흡이잖아요.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가. 저 같은 경우에 TV 홈쇼핑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게 좀 지루하더라고요, 항상. 그 시간을 계속 한 상품만 계속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게, 저 같은 약간 MZ세대에 걸쳐있는, 저는 MZ세대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보더라인이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약간 너무 호흡이 길어가지고 힘든데, 이거는 호흡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다양한 상품군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막 그립에서 옷 쇼핑을 하다가 이제 선착순 마감이 돼요, 항상. 셔츠를 보여주고, 아, 10명 한정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디건을 보여주고, 8명 한정. 그래서 빨리 둘러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MZ세대라고 하는데 아닌가 봐요. 이게 느려가지고 맨날 놓치거든요. 그래서, 아, 다음 기회에 또 해봐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약간의 짧은 호흡과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재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뷰 등의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온라인과 연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찰나의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 리뷰 같은 거는 어쨌거나 이제 싱크로너스, 뭐 어싱크로너스 이런 인터랙션이 두 개가 혼합이 되면 제일 좋다고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두 개가 이제 혼합이 되져야 뭐 시간이 조금 흘러도 리뷰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소스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그 김성훈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중국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소개를 하나 드리면 이제 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저널에 이런 중국 카이캉이라는 교수님이 내신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이 인터랙션, 아까도 얘기한 상호작용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frequency of interaction, 인터랙션의 숫자가 중요한가, 혹은 인터랙션의 컨텐츠가 중요한가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number of interaction, 그 frequency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의 수는 U-shape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면은 굉장히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너무 많아지면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해봐도 제가 들어갈 때마다 뭐 누구님 오셨어요? 누구님 오셨어요? 누구님 오셨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셀러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넘버 오브 인터랙션이 많긴 하지만 누구 왔는가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얘기하시는 셀러분들은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너무 모든 댓글에 다 대답을 하시려다 보니까 막 정신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컨텐츠 오브 인터랙션이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한 분들에게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거. 뭐 저번에 들어오신 분들, 저번에 뭐 소개팅 하신다고 이 옷 사가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약간 이런 컨텐츠의 질을 조금 높이는 인터랙션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학계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한나 대표님 혹시 발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하루에 이제 한 1,400개, 1,5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작은 사업자분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상위 사업자들이 판매를 매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주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팬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팬 만들기에 지표적으로 저희가 보면 상위 30%의 저희 이제 셀러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팬을 이제 팔로우 하시는 분으로 만약에 봤을 때, 50%가 이제 상위 30% 이제 셀러분들 분석하는 건데, 이제 그들 50%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방문해서 구매를 하시고, 이제 상위에 굉장히 이제 1% 이상 굉장히 이제 아주 하이 헤비 구매자분들 정말 매일 사세요. 매일 사시는, 방송 있으나 없어 매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팬심인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팬, 어쨌든 지금 교수님,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프리퀀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사실 이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이제 보면 그걸 자주 방송하시는 분들이 매출 당연히 많고, 저희도 이제 친구를 만날 때 매일매일 보는 친구랑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랑 할 말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어떤 이 관계적인 밀도를 되게 많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이제 매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주 방송하시고, 또 이제 구매자분들이 언제 이분이 우리 셀러 하시는 우리 언니 오빠가 판매를 하실지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동일한 시간에 대부분 판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요일에 동일한 시간대에 내가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기다렸다가 그거를 방송을 들어가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은 사실은 팬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의 컨텐츠적인 면에 봤을 때 저희는 엔터테이닝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 판매 방송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오래 보게 하느냐, 어떤 포맷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 저희가 그것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기 위에서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해 놨는데, 이제 그게 선착순이라든가 뭐 랜덤으로 판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거나, 이게 중간중간에 상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호흡을 굉장히 빠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판매 방식에 있어서 재미를 주시면 굉장히 흥분해서 정말 그거를 선착순으로 샀을 때 그 희열과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굉장히 당첨된 기분으로 굉장히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어떤 포맷을 기술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그 기술을 활용하시면은 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더불어 약간 판매가 빨리빨리 팔로워가 느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아이디 관리를 잘 하시는데, 이게 팬 관리인데 얼굴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이 소비자분들을. 그러면 아이디를 기억했다가 그 아이디 분이 어떻게 자주 오시는지에 감사함도 표하시고, 그분이 어떤 거 사셨는지도 기억했다가 서비스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인터랙션을 조금 더 VIP들에 대해서 고도화하시는 분들도 사실 매출에 많이 도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의 셀러분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홍 대표님. 예. 아, 예.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또 제가 적용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공감이 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보통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우리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검색 광고라든지 쇼피 검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연예인이 그걸 착용했거나 그랬을 때 이게 궁금하니까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SNS나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쇼핑몰을 찾기 마련인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슈 자체를 판매자가 이슈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방송하러 이 제품을 보여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궁금한데, 그러면 라이브 말고도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SNS도 검색을 해보고 블로그도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발생하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판매할 때 방송 시간, 언제 방송을 할지, 그리고 제 제품 사주시는 고객님들 연령대는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또 뭐
심지어 뭐 우리 고객님들이 육퇴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뭐 검색하고 뭐 사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것이 정말 매출 효과가 좀 기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어떤 요일도 많이 봅니다. 요일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뭐 대략 대부분 한 저녁 9시, 10시 때도 많이 보시고 많이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그게 먹혔는데 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아예 좀 늦은 시간에 하기도 하고요. 아예 더 빠른 시간대에서 아 홍가네집만 들어오는 데가 있구나. 아 그럼 이따 만두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발송된다는데 지금 주문하고 그럼 내일 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계신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구매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의 사실 뭐 심리라든지 그리고 또 내 제품을 사줘야 되는 어떤 그런 타당한 이유를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 이 제품을 왜 내가 먹어야 되지?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은데 어떻게 맛있고 어떻게 만들어서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방송에서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타겟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뭐 봄, 가을이 많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고 명절도 있고요. 각 시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해요. 예, 뭐 저희 만두지만 뭐 만두소도 판매하거든요. 그럼 뭐 추석이니까 만두소 활용해서 뭐 명절 음식 만들 때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연계 나갈 수도 있고 뭐 쫄면도 있고 뭐 여름 상품들 이런 식으로 각 시즌 계절 이런 부분들 이용 많이 하고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쇼핑에 있을 때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또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채널에서 주는 이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매 만두도 경매를 합니다. 만두도 경매를 해요. 만두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 경매하면 재미없잖아요.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예를 들어 3만 원인데 3만 원 미만까지 좀 내게끔 해서 경매를 해요. 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일단 천 원을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면 천 원에 이걸 다 한다고? 나 그럼 2천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3만 원인데 최소한 2만 9천 원까지는 올려서 판매. 뭐 전략적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채널이 주는 이점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구매 선착순에 대한 어떤 희열감도 좀 드리면서 제품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할인 쿠폰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할인 쿠폰도 예를 들어 뭐 구매 조건이 있잖아요. 3천 원 뭐 할인이면 3만 원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제품 구성을 뭐 딱 3만 원 넘게 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모자라게 하면 장바구니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두 개에서 3만 원 좀 넘어가고 3천 원에 먹는 것보다는 두 개인데 3만 원이 조금 부족한데 거기에 그만 3, 4천 원짜리 제품이 있으면 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장바구니 커지고 쿠폰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쿠폰을 사용하면 또 무료 배송도 해주네? 여러 가지 좀 이런 이점들 이런 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뭐 할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쿠폰도 있지만 내 제품을 천 원을 할인한다. 우리 다 소비자이기도 하고 판매자이기도 하겠지만 천 원 할인하는 거에 대한 그게 와닿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천 원에 대한 내 그 마케팅적인 비용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걸 천 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천 원에 상응하는 다른 제품이나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되돌려드리는 게 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저희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값은 천 원이지만 이 원가의 천 원으로는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만두 깔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최근에는 뭐 만두 지비츠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제가 직접 만들어갖고 좀 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금액을 할인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 금액에 고객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를 제공해 드리는 게 어떤 판매 전략에 있어서 더욱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긴가요? 또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품에 대해서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식품 저도 좀 만두만 하니까 뭐 맨날 만두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구매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해서 이 고객님들을 기억하고 이 고객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셨고 이런 것을 기억해서 다음 방송 진행할 때 우리 고객님이 만두 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다음 방송은 그거를 만들어보는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객의 니즈가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고민하기보다 손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송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길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전략, 좋은 정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고 사실은 이제 바로 끝내야 될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건 저는 시간 매니지를 제대로 했는데 이승엽 교수님이 조금 오래 발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탓으로 그쪽으로 덜 돌리고 약간 시간을 조금 더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승현 교수님, 이 종합적으로 지금 김만나 대표님, 홍석현 대표님 그리고 그 부승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옳은 말씀이시고 다 좋은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나온 얘기를 하나 하자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의 시장성,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잘 팔리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떤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보다 일단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만두 같은 것도 맛있어야 팔리고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쟁력부터 채우셔야 되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그리고 이걸 판매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품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누구를 타겟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정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 거, 사회적 가치라고 해야 될 거 생각을 해보면 약자들한테 뭔가 좋은 도구가 되고 뭔가 약자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더 약자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품을 샀는데 만약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이제 많아지고 불만들이 쌓이게 되면 이 플랫폼과 이거 모든 게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성공할 수 있고 또 혹은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요 성공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들을 갖추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플랫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학도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접근으로 뭔가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규제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규제 형평성의 얘기도 우리가 나왔죠. 홈쇼핑 사업자와 라이브 커머스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러나 아직 라이브 커머스는 초기이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지능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자, 우리는 시간은 없지만 이지은 변호사님, 아까 성급하게 들어오셨지만 지금 이제 이지은 변호사님의 네. 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오늘 발제의 주된 내용이 같은가 다른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건 동일하게, 그리고 다른 건 다르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발제의 주된 내용은,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 관점에서라는 건 동일하겠지만 그 나머지 구조나 이용자적 측면 그리고 판매자적 측면이 모두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과연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아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위적 지위에 있는 그 사업자를 그 지위 남용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허위 표시 광고의 관점에서 중개 사업자도 그 규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규제 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월적 지위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되고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국경 없는 글로벌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월적 지위 사업자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아까 발제에서도 약간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는 좀 의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표시 광고, 이 부분은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약간 옥상호 규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자를 규제하는 법률들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식품 같은 경우에도 허위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 규제하는 법률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저희 이 통신 중개 같은 경우에도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들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지금 이미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다 끌어 모아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추가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규제 논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자율규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학계에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역차별 이론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전자상거래법 안 중에 이제 허위표지 광고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플랫폼사가 판매 영상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안을 이제 만들고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의 어떤 형평의 차이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할 때 해외 사업자에게 뭔가 문서를 요구할 때 민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요. 형사적으로도 주요한 범죄가 아니고 정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가 아니라면 그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압수수색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재산이 들어온 반면 이런 것들에서 규제에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해외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이 작은 이제 막 성장하는 혁신 기업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그런 규제가 가능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 규제 대상에 대한 그 사업자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 규제의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1분 뭐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씩만 쭉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곽규태 교수님. 규제. 네. 네, 규제 뭐 이준민 원장님 지금 다 말씀 거의 다 중요한 거 해주셨으니까요. 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뭘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커머스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TV 홈쇼핑의 수준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갖다가 대려고 하는 시도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히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V 홈쇼핑의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줘야 될 때인 것이지 그 가혹한 규제의 수준 방송 산업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규제의 끝판왕이다. TV 홈쇼핑 산업에 대한 규제가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 뭐 진입 규제, 내용 규제, 뭐 중기 제품 편성 규제,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불공정 거래 보호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체크하기만 해도 정말로 되게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대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논의는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의 엄마 아빠가 누구냐라는 논쟁하고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누구라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이나 커머스 서비스가 그 조상이라고 보는 건지에 따라서 규제를 봐야 되는 시각은 매우 달라질 것 같고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독과점으로 뭔가 한정된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책무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규제 체계인 것인데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논의는 지능에 대한 논의다 오히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나 아이디어가 더 많이 더 제공이 돼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상품 편성, 취급 품목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용자 층위를 어떻게 조금 더 넓힐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이준 변호사님 나왔는데요. 홈쇼핑 때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기업 제품보다는 품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 클레임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더 많아지는 라이브 커머스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아야 되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돼야 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환경이라 해도 어떻게 소비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홈쇼핑에서 겪었던 그러한 어떤 시행착오들을 줄여갈 수 있을지를 염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지금 더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환 교수님 혹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은 앞에 두 분이 거의 다 하셔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뭐 랩업 겸 말씀드리면 우선 앞에 발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영세한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의 영향을 사실은 가장 많이 받을 사업자들은 소상공인
드릴 거고 그런 영향들이 직간접적으로 더 많이 소상공인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사실은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목적이나 실효성 측면에서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곽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게 최근에 사실은 규제 노예들이 대부분 규제를 덜어내는 쪽으로 방향들이 가고 있어서 오히려 라이브 커머스를 그 TV 홈쇼핑 수준의 규제로 맞추는 것보다는 최소 규제를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사실은 나왔던 전반적인 얘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 피해를 그러니까 이용자 피해나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논의들에 이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판매자 측면에서의 어떤 효용들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아주 좀 다른 맥락이지만 사실은 쇼호스트들도 최근에 굉장히 해피해진 측면이 많아요. 뭐냐면 쇼호스트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직접 진출해서 뭔가 알바 뛰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판매자들이 실제로 그 쇼호스트,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에 대한 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지역에서는 사실은 쇼호스트들이 그런 교육 관점에서 뭔가 교육 수요를 맞춰주는 측면에서 또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생태계 전체 구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피해 관점에서의 논의나 우려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생태계 이 구성원들의 전체 효용이나 만족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은 복합적인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뭐 오늘처럼 이런 어떤 실증 자료들을 계속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한나 대표님 혹시 더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면서. 사실 오늘 이런 자리가 사실 저희 플랫폼사에게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기존의 홈쇼핑을 비교해서 많은 언론이라든가 이제 실제로 많은 뭐 방통이라든가 식약청에서 이제 우려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시고 규제에 관한 그런 목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염려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저희가 미리 지금 법이 정확하게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셀러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스스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규제를 먼저 염려해서 많은 셀러분들한테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저것도 하지 마시고 하면 사실은 빠르게 이게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언어적인 것들이 많이 광고, 허위 광고에 위배되는 그런 말, 그런 것들도 사실 똑같이 저희도 이제 만약에 받으면 그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만약에 그런 걸 다 구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방송 더 이상 못 하시고 이렇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약간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 규정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방송을 못 하시는데 그분들은 생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의 영향을 받고 판로 개척의 위협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더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플랫폼 쪽으로 봤을 때 규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기보다 플랫폼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은 셀러분들이 더 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더 콘텐츠적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플랫폼에서 스스로 좋은 콘텐츠가 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잘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굉장히 소통이 많기 때문에 방송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다시 찾지 않고 굉장히 쌍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낮은 반품률로 소비자의 만족감이 있어요. 실제로 그립은 여태껏 누적 반품률이 1%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셀러분들이 생각보다 상품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으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서 그렇게 반품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약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인지해 주시고 이 소상공인들이 더 잘 더 많은 팔로우로 더 많은 어떤 매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더 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플랫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역할로 더 소비자가 더 보호되도록
저희 이제 판매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더 판매자분들 교육도 만약에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잘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고도화해서 저희가 이제 정말 더 좋은 상품이 더 잘 알려지고, 소상공인 브랜드가 더 잘 알려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상품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이제 거의 다 돼서요. 딱 홍 대표님 혹시 추가적인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계속 있으시네요. 네.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에 또 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하게 좀 소원드리면, 그 라이브 커머스와 홈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서 보니까 저도 놀라웠는데, 그립에서 거의 대다수가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판매하는 제품들, 그립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경쟁 구도가 된다 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기보다는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아이디어가 상품화가 되고요. 이 상품화되는 것들을 올바른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진흥 쪽에 더욱더 관심을 주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중에 혹시 또 파이널 코멘트? 네. 두 분께는 그래도 기회를 드려야죠. 네. 매우 간단하게. 네. 예, 그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 이 논의를 보면서 한참 전에 OTT 규제를 논했던 거 하고 약간 기시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OTT 규제해야 된다. 왜냐? 방송과 규제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결국 OTT에 대한 지능을 신경을 못 쓰고 규제 얘기만 계속 했죠. 그래서 지금 결국, 근데 그 얘기가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이 OTT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가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1위가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규제 얘기를 안 하고 이제서야 이제 지능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지능을 할까, 어떻게 세제 뭐 혜택을 줄까, 뭐 어떻게 투자를 할까, 펀드를 조성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 그 라이브 커머스도 저는 비슷한 논의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TV 홈쇼핑과의 규제 형평성을 논하기보다는 이거를 지역 경제 발전 측면,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규제를 할 때 이게 공평한 걸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형평으로 봐야 될 건지, 즉 누구나 다 똑같이 처분하는 게 중요한 건지, 위험한 거를 억제하고 약한 거를 보호하는 형평의 개념 혹은 페어의 개념, 이쿼티의 개념으로 봐야 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자한테 도움되고 강자가 횡포를 부리는 건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근데 약자한테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촬영하시느라도 고생하시는 두 분 제가 벌금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인데요. 여러분들 산이고 드리고 많이 다니시고요. 하루가 끝나기 전 저녁에는 잊지 말고 라이브 커머스 시청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발표를 해주신 이승엽 교수님과 부수연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여섯 분의 토론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 경제 포럼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개최한 오늘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